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저희 집 콩설이는 저희 집이 이사를 많이 다녔던 만큼 미용실도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는데, 어느 미용실에 가나 털이 잘 엉키는 아이다 혹은 푸들인데도 악성 곱슬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진짜 털이 잘 엉키고 꼬이는 강아지예요. 특히나 씻고 나면 더더욱이나 엉키는 털을 가진 저희 집 콩설이를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저희 집 콩설이한테도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큐어바이 케어 클렌징, 스파팩 샴푸, 그리고 트리트먼트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 제품을 받고서 놀랐던 게 옆에 이렇게 점자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만든 제품인 게 딱 느껴지는 제품이더라고요. 일단 보통 사람들이 사용을 하시는 제품 중에는 올인원 제품이라든지 린스나 트리트먼트가 필요가 없이 보습이나 윤기를 줄 수 있다는 걸로 어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올인원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발바닥과 발바닥 털에 습기가 많아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에 미끄러움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저희 콩소리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탈구로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미끄러움에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어바이 케어 같은 경우에는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각각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EU에서 지정한 26가지의 알러지 유발 물질을 함유를 하고 있지 않은 알러지 프리 비건 향료를 사용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화학성분이나 인공적인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코코넛 오일과 팜유에서 추출한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해서 순하면서도 세정력은 우수한 샴푸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는 초저분자,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히알루론산의 8종이 레이어링이 되어 있어서 모발에 컨디셔닝에 도움을 주고, 베타글루칸, 바오밤 나무 씨오일, 판테놀, 알로에베라 잎 추출물, 위치아 젤, 병풀 추출물, 티트리 잎수, 페퍼민트 잎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고, 알러지 프리 향료를 사용을 해서 우리 댕댕이들에게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샴푸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샴푸를 사용한 다음에는 요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주시는데, 역시나 알러지 프리 향료와 함께 8종 히알루론산, 베타글루칸, 바오밤 나무 씨오일, 판테놀, 시어버터, 동백나무 씨오일, 올리브오일, 아르간 커넬오일, 저분자 콜라겐, 저분자 펩타이드 LPP, 일랑일랑 꽃오일, 호호바씨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모에 윤기를 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람의 경우에는 pH가 약산성을 띠고 있지만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중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샴푸도 당연히 중성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 제품들은 pH가 중성을 띠고 있는 강아지 전용, 동물용 의약제품이기 때문에 더 자극이 없이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에 파라벤 7종, CMIT, MIT 2종 불검출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전성분 또한 100% 공개하고 보수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저도 한번 저희 집 콩소리한테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산책 갔다 왔지? 너무 꼬질해졌지? 꼬질꼬질 꼬질꼬질해, 그치? 꼬질꼬질. 일단 핏샴푸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모발을 미온수로 충분하게 적셔주신 뒤에 본품을 적당량 덜어내어주시고 충분한 거품을 내어주신 뒤에 전신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서 씻어내어 주시면 됩니다. 펫 트리트먼트는 샴푸를 사용해 주시고 본품을 적당량 덜어내어 주신 뒤에 반려동물의 젖은 모발에 골고루 발라서 주무르듯이 마사지를 해 주신 후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반려동물의 털뿐만이 아니라 미끄러움까지도 케어해줄 수가 있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관리 끝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큐어바이 케어 클렌징, 스파팩 샴푸 앤 트리트먼트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콩설이한테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큐어바이 케어 클렌징 스파 팩 샴푸 트리트먼트 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들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